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. 오늘은 우리 가요죠 영영이라는 곡을 이제 약간 애드립 이제 중고급 꾸밈음 버전으로 연주를 한번 해볼 텐데요. 먼저 이 이제 애드립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요 구독하기 버튼 꼭 누르시고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. 저희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색소폰에 대한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무료입니다. 먼저 이 영영이라는 곡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시연 연주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요 중고급 이제 애드립 악보 모음집 1권에 있는 영영 악보를 보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영영 노래. 자,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. 그쵸?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살려줘야 될 것은 뭐냐? 부점이라는 리듬이거든요. 부점이라는 리듬은 빰, 따, 따, 왕, 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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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, 빰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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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투, 쓰리, 빰, 빰, 따, 땀, 따, 땀. 이런 게 부점이라는 리듬인데, 요런 부분 리듬 좀 살려주시고, 악보에 잘 보시면, 꾸밈음. 요런 느낌 살짝 또잉 이렇게 해주시고 물결 표시는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영영이라는 노래는 여러가지 운지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빰빠밤 빰빠밤 약간 원유 요런 리듬을 조금 살려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한번 연주를 하도록 해볼게요. 제가 그런데도 아직 난 그 다음에 파, 레, 도로 약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, 미, 레, 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너를 잊지 못하네 하고서 뒤에 다빠 띠따삐따 빰 하는 이런 리듬을 제가 넣었어요. 여기는 텅깅을 다 넣어주시면 되고 이따따따 띠띠띠빵 하고 소를 탁 잡아주면 좀 더 멋있습니다. 이렇게요. 너를 잊지 못하네 부터 해보면 땀. 그 다음에 그렇죠. 이따띠따 바가담 요 느낌 살려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나나니나마나모아 조금 더 네, 내가 쭉 약간 하행하죠. 멜로디가 하행하는 그 느낌 그대로 살려주셔서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잊지 못하네 그 다음에 나는 아직 나는 너를 그쵸.
질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좀 질러주시는 거예요. 여기까지는 어떻게? 여기도 위안짠짠 빈땀 뚜빠 잡아줘야 돼요. 으라다다 그죠? 자, 따라오바가다 니기 니 느리면 안 돼요. No, 좋잖아. 다비담 다비담 내가 입으로 해봐요. 다비담 미스터 미 다비담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아니 내가 죽어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넣어봤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미레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. 파미레도 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악보대로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영영이 영영 못 잊을 거예요. 다비다 원 다비다 원 하고 레를 덤져주는 거예요. 레시도 레 시라소 자비다 우다라라 그 다음에 이지라 했는데 자비다 뷰라는 멜로디를 넣었어요. 거기는 제가 이 발음한 것처럼 자비다비 바바바바 3연음을 살려줘야 돼요. 그냥 내가 딱딱하게 어우 너무 재미없어.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. 따나나 레레레 위 야나나 워 우리라라 쭈 밀당 밀고 당기다 다다다 위 자라다 자비다당 두비두밤 약간 요런 느낌. 텅깅해도 되고 슬로우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. 하지만 좀 텅깅으로 해서 조금 더 뭐 깔끔하겠죠? 여기 부분은 자 여기 부분에서 제가 여기 사실은 많은 강의를 할 때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제가 밴딩이나 뭐 스쿱이나 막 뭐 이런 막 칼톤 막 이런 거 안 넣어요. 왜 안 넣냐면 굉장히 쉽습니다. 그거는 왜냐면 이게 더 어려워요. 이게 되고 나서 그 밴딩을 하는 거지 뭐 밴딩이나 이런 거는 정말 뭐 이거 밴딩 다 넣어서 하면요 이 밴딩이나 어떤 그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내가 얘를 정리하고 이쁘게 그린 다음에 얘를 코팅하는 거예요. 근데 그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교만 이빨이 들어가요. 많은 분들이 그러죠. 처음부터 막 쉬쉬 소리 나고 몸으로 비브라토하고 그쵸?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표현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. 표현하려고 좋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깔끔하게 이 악보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나서 다양한 기교들을 넣는 거죠. 근데 내가 정확하게 깔끔하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촌스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안 넣는 거예요. 나중에 제가 고급 버전에서 막 그런 거 한번 넣어볼 거예요. 넣었을 때 그 부분이 또 좋은 분들도 있고 지저분한 분들도 있겠죠. 그쵸? 근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라는 거 이 수업의 포인트입니다. 앞으로 제 강의에서 다 마찬가지예요. 마저 해보겠습니다. 이즈라 했는데
그 다음에 다디디디 거기 다시 해볼게요. 비브라토 확실히 지켜줘야 되겠다. 리듬 따다디담 빠따라밤 따라빔 요런 리듬 확실하게 살려주시면 됩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해볼게요.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옆에 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저희 네이버 밴드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네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